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전쟁이죠. 임진왜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외교관계, 조선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4대 교린의 정책을 펼쳤고, 특히 이제 일본과 관계해서는 일본의 상대로 교린 정책을 펼치면서 처음에는 삼포도 개항해주고, 그렇죠. 계약적으로 맺어서 제한된 무역도 허용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삼포회란이나 의묘위반을 거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리고 지방영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을 통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삼포회란과 의묘위반 등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임진왜란이 워낙에 7년 동안 일어나서 7년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7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임진전쟁이라고 부르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줬다 해서 항해 원조,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일본은 또 블로크 역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또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란 말도 하고요. 도자기 전쟁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렇던 전쟁인데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임진왜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뭐 전라도 저쪽에 가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일본 이 군대들이 쌓은 외성, 일본 군대가 쌓은 성들이 아직도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기도 하고 곳곳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도 거기에 보는 명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서울 옆에 있는 고향 행주 산성이라든지 뭐 곳곳에 어쨌든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 자주 다니는 곳에 임진왜란 때의 유적지가 있어요. 독산성이라고 들어봤는지 보세요. 독산성. 그래서 여기는 독산성 세마대라는 곳인데, 권유 장군이 여기에서 큰 전쟁을 올렸던 곳이에요. 혹시 말을 쌀로 치솟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독산성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번 독산성에서 선생님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적 제140호인 경기도 우산시에 있는 독산성입니다. 백제시대에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제시대보다는 그 이후에, 특히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의 권유장군의 승리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 독산성이 되겠습니다. 독산성은 지금 이 주변에서 놓치면은 가장 높은 봉오리예요. 가장 높은 봉오리로서 이 산봉오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태면식 산성으로 건축되어진 것이 바로 이 독산성이 되겠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뭔가 개인적인 욕심, 뭔가 일본을 통일하고 났으니까, 국내를 통일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싶었겠죠. 또 국내 사정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거잖아요. 칼을 든 실업자, 이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대거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내서 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서둘러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일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은 뭡니까? 정면가도. 조선 너희랑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병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을 좀 비켜줘 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길을 빌려줍니까? 그 길에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졌지만 우리는 뭐 길을 빌려줄 수 없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죠. 거의 200년 가까운 평화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군역의 문란이 상당히 심했죠. 뭐 대립제라든지 반군수포 이러면서 결국에는 군역이 무너져 있었고요. 실제 전쟁이 나서 싸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서류상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싸우러 갈 수 있는 군대는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 동래성 거의 금방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1번군이 파주지세로 한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실립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한양에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선조는 백성들 버리고 궁궐 버리고 혼자 의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차하면 의지를 넘어서 아예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이제 광해군, 자기 아들인 광해군에게 분조를 시키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나 남을까 아니면 명나라로 도망갈까 라고 이제 조금 정세를 살피고 있었겠죠. 자, 근데 거의 두 달 만에 평양서까지 함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그나마 우리가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의병들, 자기 고장을 지키고자, 자기 가족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의병들이,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뭔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열세지만 자기 지역, 자기 향토, 자기 고향에 대한 지리적 이점, 잘 알고 있는 자기 지리를, 자기 고장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점을 살려가지고 호남 지역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국의 영웅,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존경해 마지 않는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의 재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로나 이런 물을 다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도 구원군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승기를 잡아갑니다. 중간에 휴전협정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이 있는데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막 우리나라 남쪽을 다 떼달라, 명나라 공주를 후궁을 달라 이런 헛소리를 짝짝짝짝 내뱉게 되니까 결국에는 휴전회담이 결렬되어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훈련도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항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본 군인들 조선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상해가지고 투항한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외 나라 군대들이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김충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총기술, 선진 조총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조총을 제작하고 훈련도감 만들고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좀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7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겼다라고 하지만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쟁터였고 상처뿐인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전란 속에서 국토는 황폐화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문화재는 소실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끌려갔고 그런 가운데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진 거보다는 낫겠죠. 여기는 이제 독산성 정상에 있는 새마대입니다. 원래 이제 독산성은 독산성 및 새마대지란 이름으로 사적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권유 장군이 여기를 지킬 때 일입니다. 권유 장군이 여기서 지킬 때 1593년에 이제 외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인물이 여기를 이제 독산성을 이렇게 에워싸게 됐죠. 에워싸가지고 이곳 자체가 약간 물이 없는 지형이에요. 왜냐면 산 봉우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당시 약간 지금은 나무가 많지만 당시 좀 벌거숭이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진짜 떨어졌겠죠. 그러자 이제 권유 장군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맨 위 여기다가 흰 말을 갖다 놓고 쌀을 부어가지고 마치 말을 물로 씻기는 것처럼 하고 몇날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본군 외군들이 보기에는 먹을 물이 넘쳐나 보네, 먹을 물이 저렇게 넘쳐나니까 말 목욕도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권유 장군의 꾀가 바로 이 새마대에 서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산성에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전쟁이 어떠한 영향,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전쟁을 일으킨 일본,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이제 대륙에서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전쟁터다 보니까 국토가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지, 농토 같은 경우가 못 쓰는 땅으로 많이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인구 감소, 그렇죠? 많이 죽고 끌려가고 이러면서 수많은 인구들이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전쟁통에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겠지만 어쨌든 전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 만들고 뭐 하는데 상당한 재정들을 쏟게 되었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지는 결과가 되고 또 문화재, 수많은 문화재들이 이때 소실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경복궁이 불타요. 그래서 지금 경복궁 있잖아요. 나중에 복원한 거죠. 그렇죠? 경복궁이 불타기도 하고 또 불국사 같은 경우도 지금도 남아있지만 복원한 거잖아요. 불국사 같은 경우 소재되어지고 또 사고라고 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거기도 많이 불타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같은 경우는 도시들 뭐 전주나 이런 데 있었는데 지금도 전주에는 사고 있어요. 남아있는데 이제 약간 그 임진왜란 이후엔 사고로 해서 다시 만드는데 막 산에다 져요. 산속에 깊이 오대산 묘양 이런 식으로 산속에다 깊이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도자기들이 약탈해가요. 도자기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임진왜란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 전쟁입니다. 도자기 전쟁.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도자기들, 명품급 엄청난 도자기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납치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봤던 책들을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도자기를 찾아서 도자기를 약탈해 가기 위한 특수부대, 그러니까 도자기를 위한 특수부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일본군들이 운영을 했을 정도로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우는 것이 바로 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놨던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보면은 왜란, 임진왜란 참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국력이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흔히 말로 이런 말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힘들어져요. 망하게 되어져요. 거의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진왜란 때 막대한 재정 낭비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임진왜란 말고도 명나라 내부에서 이제 내부적인 반란도 있었고요. 만력 3대전에서 그 만력제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를 보냈던 황제예요. 그때에 큰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모바이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임진왜란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틈을 틈타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성장하면서 명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볼까요? 일본. 자, 일본은 에도 막부가 성립되어지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유언을 남기고 해서 이제 조선에서 있던 일본 군대가 철수하잖아요. 철수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에도 막부가 성립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교관계를 다시 맺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새로운 막부, 무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납치한 조선인 기술자와 성리학자들을 일본에 많이 데려가면서 일본 문화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어지고요. 또 약탈한 문화재를 통해서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 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본으로 끌려간, 이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이랬던 이제 조선인들의 모습, 생활 모습들이 요즘엔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자기와 관련해서는 일본 도공, 도신, 도자기의 신으로 불리는 이삼평,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이때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삼평.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이제 이삼평을, 제사 지내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항이라는 성리학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성리학을 전파해주고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어지고요. 또 많은 그냥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일본에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이런 끌려간 사람들이 피로인들, 피로인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노역도 이제 일 시키는 거죠. 힘든 일들 막 시키게 되어져요. 특히 이제 성사쿠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축성에 동원시킵니다.
노가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기술자들도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떤 책들을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조선 방식으로 지은 성들의 기술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책들도 이제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납치 이제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또 막 동남아시아로 보내고 동남아시아에서 또 세계 곳곳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유럽까지 팔려간 조선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뭐 동아시아사 교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요. 유명한 벨기에의 화가였던 루벤스라는 인물, 루벤스가 그린 그림 중에 한복 입은 남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스는 아시아 지역에 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복 입은 이 한국인을 그렸을까? 에서 시작된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그림이 이름이 한복 입은 남자였는데 지금은 최근 도로 이게 지금 현재 미국 LA에 있는 폴게티 미술관에 있는데 최근에 폴게티 미술관에서 펴낸 도록집에는 그냥 조선인 조선 남자, 한국 남자, 코리안 맨으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대전으로 이제 그 실제 작품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1983년 11월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거의 32만 4천 파운드, 당시에 우리나라 돈은 3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당시 1984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전에 3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몇십억 되겠죠. 낙찰이 될 정도로 어쨌든 유명한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상투를 틀고 한복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한국인이 아니라 명나라 상인이다, 명나라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조선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상도 틀었네? 한복 입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조선인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근거는 이탈리아 상인이었던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라는 인물이 남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나의 세계 일주기라는 여행기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한국인 조선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의 세계 일주기라는 책에 이제 남자가 등장하는데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꼬레아. 그렇죠. 꼬레아. 우리 조선 한국이죠. 자, 그래서 이 나의 세계 일주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조선인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여행기의 동선들을 추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니오 꼬레아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까 했던 카를레티에 의해서 로마로 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간 인물이 되죠. 조선시대에 이탈리아로 갔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지금 들으면 좀 재밌고 흥미롭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의 진짜 그 당시에 끌려간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슬픈 일이겠죠. 정말 지구 반대편에 같은 조선인 한 명도 없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관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외교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당연히 일본과 국교가 일시적으로 단절됐겠죠.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더 이상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겠죠.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한 이후에 다시 1607년에 기요약조를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국교 재개 및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1609년이면은 전쟁이 끝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10년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다시 외교관계를 맺냐? 근데 이건 약간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는 그냥 당시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쟁 일어날 때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아니라 각 지역의 영주들의 군대를 징발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는 거의 이 우리나라 침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요 조선의 군대 파병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군대도 안 보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데요시고 저는 저예요. 저는 조선의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일단은 일본에 끌려갔던 많은 포로들 있잖아요. 이런 포로들, 조선인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회답견 세환사라는, 회답견 세환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세 차례 걸쳐서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유명한 이제 사명대사이죠.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조선인 포로 1,400명을 데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통신사가 파견이 되어지죠. 통신사가 파견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일본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의 쇼군,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일왕도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쇼군이란 말이요. 최고 지도자, 무신 막부, 무신적인 최고 지도자. 마치 우리 고려시대 때 최충원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쇼군에게 보낸 공식 사절을 바로 이제 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군이 바뀔 때마다 이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자 조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거의 응답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문물들, 한번 갈 때마다 몇백 명씩, 우리나라 사주했던 몇백 명씩 갔다고 해요. 그래서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에선 일본인들이 막 구경하기도 하고, 통신사들이 써주는 이제 글이나 그림 얻기 위해서 막 난리 법석을 떨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거의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원조 한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이제 명나라 쇠락해 가고 여진족의 힘을 얻어가고 청나라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일본과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다스리는 왕조차 도망간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겪었을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그렇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은 안 돼. 안 되겠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